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 명절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명절 휴가 전에 아마 제가 예고를 해드린 걸 다 듣거나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보셨거나 보시게 될 영상이 이 두 업종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의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과 큰 기름으로서의 테슬라와 반테슬라 연합에 대한 얘기 참 흥미롭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제1위의 산업이고 또 전 세계 표준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위원님을 명절에도 호출을 해서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두 번째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요. 녹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아유 이제 닷새 동안 휴가 가야지 그리고 막 떠나시려는 그런 화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은 뭐 이제 실적 시즌이 돼서 삼성전자 실적도 곧 나오고 주가도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데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변화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위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근데 그 위기와 기회를 함께 부여하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하웨이에 대한 것도 최근에 SMIC를 또 제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그렇게 던져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경민 위원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SMIC 얘기를 저희가 일부 하긴 했습니다. 다른 코너에서 김경민 위원께서 해석하시는 관전평을 먼저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SMIC 제재 가능성은 한 달 전쯤에 이미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네. 그 지난 주말에 한 번 더 좀 강한 톤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은 이번에 두 번째로 좀 본격적으로 보도가 된 다음에 의외로 SMIC랑 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뭐 대만의 매크로닉스나 뭐 난야테크, 또 미국의 예. 마이크론도 있고요. 하나같이 좀 SMIC랑 무관해 보이는데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SMIC는 대부분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도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당장은 SMIC 가동이 잘 되고 있지만 혹시 소부장 쪽에 그 조달이 어려워서 특히 미국에서 조달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예. 나머지 메모리 회사들한테는 이것이 굿뉴스다라고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품이 유사한 대만의 메모리 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네, 조금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역시 메모리 업종에 속하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SMIC는 원래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재 조치 때문에 SMIC 가동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왜냐하면 메모리는 DRAM과 NAND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DRAM에 관해서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 말고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왜 SMIC 또 무슨 난냐니 뭐 이런 회사들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네. 의문을
느끼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SMIC에서 하는 메모리는 사실 둘 중에 그 이제 낸드 쪽에 가깝고요. 저희가 예. 낸드를 낸드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하고 유사한 노어 플래시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만의 회사들도 역시 비슷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 회사들 중에 한 군데서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그러면 그쪽에서 소화 못하는 물량을 누군가 또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낙수 효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기 때문에 네, 메모리 전체적으로 나머지 SMIC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SMIC 제재 조치가 다시 한번 외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메모리 업종 회사들도 역시 네. 주가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SMIC의 메모리 그 매출이라는 게 주목할 만큼 많이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예. 비메모리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 비메모리 중에 뭐 PMIC 같은 저희가 보통 파워칩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아이템이고요. 예. 메모리 쪽은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파운드리 회사들이 다 이제 가동률이 100%인 네.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가동률이 높고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한 업체에서 약간의 생산 차질만 생겨도 그게 예. 다른 경쟁사에는 굿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도시방가에 불난 거 뭐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의외로 그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소장님께서 의외로라는 부사를 쓰셨는데요. 예. 예, 그 부사가 참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도시바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바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런데 정전 사고가 생기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생산 자체가 완전히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조차도 이거는 하나의 회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 큰 이슈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3개월 후에 전 세계적으로 낸드 플래시 재고가 건전하게 레벨 다운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연말에 현물 가격 반등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 쪽에서는 좀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 이벤트 하나가 의외로 업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반 소비자하고 달라서 수요 공급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딱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면 뭔가 파장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특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딱 끼어들어서 저것을 생산해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기술이 어렵습니다. 네, 특히 뭐 DRAM 쪽은 더 하겠고요. 네. 뭐 낸드 플래시는 DRAM보다 만들기 쉽다라고 하지만 역시 낸드 플래시도 만들기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회사에서 약간의 생산의 차질이 생기는 것은 예. 예, 다른 회사들한테는 예,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SMIC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김병민 위원께서 이게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 반도체 도전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건 역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DRAM, 당연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원 회사인데요. 2030년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려지는 이 비메모리 쪽에 1등 기업이 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물론 그 선언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하웨이를 때리고 TSMC가 하웨이에 물건을 못 주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김경민 위원의 시각에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한 2015년까지는 네.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라고 열심히 강조를 했고 실제로 시설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 2018년부터 본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고율 관세로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수출하면은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의 화웨이라던가 또는 네. 화웨이 밑에 있는 하이실리콘이라는 반도체 회사. 네. 근데 이제 사실 하이실리콘은 반도체 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설계뿐만이 아니라 양산을 생산을 하고 있는 SMIC까지 점점 이 밸류체인의 하단까지 점점 내려가서 예. 이제 압박이 더욱 강하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갈등은 사실 저는 자본시장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은 다른 서드파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종을 커버하는 한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다른 두 나라 쪽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쪽 그리고 넓게 보면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 뭔가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손을 확 들어서 네.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너무 좋다 이러진 않아요. 네. 다만 전쟁이 생기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원래 후공정을 중국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뭔가 중국에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고율 관세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주문을 주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 안 되겠다. 벤더를 다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버이날 제가 그 회사 바로 앞에 꽃집에 가서 카네이션 사면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해요. 비싸죠. 네. 그러면 그 제가 다음번에는 뭔가 다른 꽃집을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뭔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국에서 반도체 서플라이 그 체인을 채워줄 회사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뭔가 제2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작년부터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는 반도체 굴기 얘기가 나왔고 트럼프 전에도 오바마 연간에도 예를 들면 칭하 유니그룹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에서 새롭게 반도체를 만들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기존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연간에 들어와서 정말로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물론 뭐 GTE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압박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 쪽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반도체는 메모리지 디램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반도체 업계로만 놓고 보면 그 비메모리 쪽에 그 시장이 훨씬 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비메모리 쪽은 아이템도 훨씬 많고요. 네. 다만 이제 규모가 큰 비메모리 회사들이 주로 미국에 매우 많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메모리 아무래도 좀 메모리 회사를 좀 더 많이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비메모리 시장이 원래 컸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에서 위상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은 예. 파운드리 기준으로는 이제 2위 인 상황인데 예. 지금 워낙 TSMC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예. 삼성전자와 그 TSMC의 그 파운드리 업종에서의 갭을 빠르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르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고객사를 한번 확보해서 실제 양산할 때까지 3년 걸리거든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고객사가 뭔가 그 반도체를 디자인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비밀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범 생산을 해보고 그리고 수율 안정화돼서 대규모 양산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려면 3년이 걸렸는데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객사가 아니었던 고객사들을 좀 더 빨리 고객사로 맞이할 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기존에 공급했던 고객사들한테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뉴스에 나왔던 퀄컴 같은 경우가 원래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는데 이제 앞으로 매출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큰 호황을 맞지 않습니까? 3조 호황이라고 그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무렵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국제 무역 관계라는 걸 봤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막 이제 태동하고 본격적으로 뭔가 만들고 그럴 무렵이라는 게 일본에 그 많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수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업체들을 제약하고 한국에 이렇게 공급선을 주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많이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죠. 계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무역에 관련된 제약 같은 것들도 하면서 반도체가 기회를 얻었는데 물론 지금의 중국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잠재적인 큰 위협 요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80년대 일본 기업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중국 업체들을 저렇게 하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권역으로 진출하는 데에서도 훨씬 더 용이해진 거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메모리 쪽에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기존에 저희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중국에서 DRAM을 생산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면 아마 중국에서 DRAM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시기는 점점점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중국의 기술 격차를 보통 몇 년이냐 몇 년 차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묘사를 했는데 예. 보통 메모리 쪽에서는 5년에서 8년 사이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기술 격차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점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양산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당연히 삼성전자는 지금 1X나노미터를 넘어서 그 밑에 지금 1Y나노미터, 1Z나노미터까지 점점점 D램에서 기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더 앞으로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 격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8년보다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메모리 측면에서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 갖는 함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비교하기 조금 어렵고요. TSMC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력 차이를 줄인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사실 저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고객을 확보해서 예. 매출 나오려면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가 어떤 똑같은 고객사를 놓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3년의 어떤 시간차가 생기는 것인데 예. 지금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TSMC 말고 좀 더 많은 벤더가 다른 지역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까지는 누가 잘하냐 못하냐 해서 실력만을 봤는데 지금은 실력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반도체 회사의 국적이 어디냐. 공급선의 확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내셔널리티가 중요해지면서 삼성전자는 중국 회사도 아니고 대만 회사도 아니고 이제 한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에서 고객사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또는 기존 고객사에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나타났던 퀄컴의 오더 이런 것들로 그렇죠. 네, 원래 퀄컴은 삼성전자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퀄컴의 그 제품 스냅드래곤 제품은 숫자가 붙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중가 이하 제품들은 낮은 숫자가 붙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700 시리즈 뭐 400 시리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들은 다 800 이상이 붙거든요. 예. 그래서 뭐 855, 865, 875 이렇게 붙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퀄컴은 800 시리즈 이상은 대부분 TSMC에서 양산을 했었고 예, 700 시리즈 이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년 전이나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퀄컴에 800 시리즈를 생산할 확률은 매우 매우 적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875 시리즈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예전에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그런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그런 이벤트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TSMC는 중국 회사가 아니라 대만 회사잖아요. 예, 대만 회사입니다. 그리고 1등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네. 마켓쉐어가 50%가 넘어가는 네. 그런 플레이어인데 네.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등인 TSMC의 마켓쉐어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2등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그야말로 TSMC를 잠식해 들어가는 50% 이상의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삼성전자가 약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저도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실현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훨씬 좋아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제가 향후 5년에서 10년을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생산 능력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저희가 반도체에서는 생산 능력을 저희가 몇 K 몇 K로 표현을 하잖아요. TSMC는 공식적으로 생산 능력을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예. 저희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인데 그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프레스 릴리즈 자료를 보면은 네. 전체 생산 능력이 1000K 이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TSMC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0K 이상인 걸로 봐서는 아마 1000이 좀 많이 넘는 예. 숫자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0K가 안 됩니다. 네. 소장이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가 12인치가 있고 8인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12인치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2인치로 환산을 하면 이제 TSMC는 1000K가 넘고 네.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는 500K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렇게 생산 능력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점유율이 똑같아지려면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K를 증설을 해서 1000K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고객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500K 증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소장님께 한번 퀴즈로 내도 될까요?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한 30조 드나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보통 제가 환산을 해보면 예. 10K 증설하는데 2조 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100K 증설하는데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500K 증설하려면 곱하기 5를 하셔야 되니까 100조네요. 100조, 예. 100조면은 2년 반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나요? 네. 그죠? 네. 지금 기준으로 10조씩 하면 법인세를 제외하시면 아, 그렇죠. 네. 쉽지 않은 투자네요. 쉽지 않죠. 삼성전자가 네. 순연금이 1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네.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제가 보기에 이제 배당 안 하고 예. 네. 뭐 디스플레이 OLED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예. 네. 뭐 QLED나 마이크로 LED 투자 안 하고 네. 온전히 그리고 DRAM 랜드 투자 안 하고요. 네. 그럴 순 없죠. 네, 그럴 수 없죠. 네, 네, 그럴 수 없고 지금 갖고 있는 리소스를 거의 다 예. 쏟아부어야만 그 정도 캐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1등 50% 인정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2등이니까 네. 그 밑에 3, 4, 5등을 침해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마켓쉐어 확장이라는 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SMIC가 4등, 5등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MIC의 위상이 약화되면 예. 결론적으로 SMIC가 갖고 있던 그 점유율을 나머지 회사들이 나눠 가질 겁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파운드리 예. 같은 회사들도 함께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SMIC 위아래 등수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TSMC로 갈 확률은 제가 보기엔 높진 않아 않고. 보입니다. 네. 예.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많이 받아갈 수도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가동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받아오지 않아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SMIC 이슈가 있을 때 DB하이텍과 SK하이닉스의 자회사 네. 이름이 뭐였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매우 네.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네. 그런데
SK하이닉스 시스템 IC? 네. 그 회사도 지금 왕성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원래 한국에 이제 생산 라인이 있었고요. 있었고 예. 이게 자회사로 실제 뭔가 구체화된 거는 2017년이고요. 예. 그 전에는 SK하이닉스 밑에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처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결 자회사로 분할이 돼서 예,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DB하이텍이나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수혜를 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 예, 뭐냐면은 그 SMIC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기 때문에 8인치, 12인치가 둘 다 있어요. 예. 저희가 이게 웨이퍼의 크기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게 12인치 쪽 같은 경우는 대신 생산해줄 회사들이 좀 전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네. 8인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8인치에서만 주로 생산이 잘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뭐예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소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지 센서.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PMIC, 예. 터치,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DD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는 8인치에서 좀 유독 많이 생산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하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연결 자회사와 그리고 DB하이텍이 둘 다 8인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인치 웨이퍼를 다른 회사가 나 저거 생산하고 싶어요라고 가져간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사가 이거는 반드시 8인치 웨이퍼로만 생산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독 8인치 웨이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최근에 1년에 뭐 좋은 이벤트 또 SMIC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메모리 쪽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선언했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형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경민 위원께서는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타임 호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도약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스케줄로 보고 계십니까? MS와 뭐 매출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까요? 아마 매출을 답변드리면 MS를 금방 상상하기 쉬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TSMC 연간 매출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 이거를 저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예.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이제 10조가 막 넘습니다. 예. 예, 10조에서 15조 원으로 가는 그런 예. 사이고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우 빠르게 증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10조에서 15조로 가는 매출이 매우 빠르게 20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점유율이 원래는 이제 TSMC가 50%가 넘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20%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보통 매출 1조 원 늘리는데 정말 빨리 늘리면은 6개월 만에 늘릴 수 있긴 하거든요. 예. 물론 고객사를 확보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매출을 예를 들어서 15조로 가정을 하고요. 예. 예. 1년에 2조씩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3년 후에는 20조가 넘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3년 후에는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메모리와 이 그 비메모리 쪽에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어요 현재?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분류하지 않나요? 분류해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소장님 예. 보시기에 둘 중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마진율이 높을 것 같으세요? 근데 통상은 뭐 비메모리가 더 마진이 좋다 그래서 그쪽인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메모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는 1등이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매우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자꾸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마진이
높습니다. 네, 마진 높고요. 비메모리는 지금 마진율이 이제 분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5%에서 10% 정도. 메모리는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네, 근데 무역 전쟁 전에는 메모리에서 정말 마진 좋을 때는 60% 이상도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업의 특성이죠. 그렇죠.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네. 안 좋을 때는 그렇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비닉빈, 부익비 같은 성격이 그게 있습니다. 메모리잖아요. 예, 그렇죠. 성격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비메모리는 네. 네. TSMC 매출이 50조인데 네. 사실은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예,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 매출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을 터치하면은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서 그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야 주가에 굉장히 탄력적인 동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어느 시점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면 그 메모리 쪽에 비견할 만한 혹은 그 이상 되는 TSMC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예. 제가 3년 내 매출 20조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0조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바로 TSMC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TSMC처럼 영업이익률이 나오려면 특정 고객사들이 매출을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예. 설명을 드리려면 TSMC 같은 경우는 애플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예. 분기별로 아주 높을 때는 2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고객사가 그 파운드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주문을 많이 줘야만 그쪽에서 마진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에 들어가는 것, 뭐 다른 데 들어가는 것, 인텔에 들어가는 것 뭐 다 해서 규격품이 아니니까 그 한 예, 거래처의 그 제품 하나가 커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삼성전자가 퀄컴으로부터 주문받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원래 퀄컴 매출이 발생을 했지만 퀄컴량 매출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마진이 정말 좋아지려면 제 생각에 매출 20조 원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30조 원 이상은 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 초기에는 마진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 때는 장비를 사와서 만들잖아요. 예.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보통 5년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은 고정비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들 방문할 때 이런 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설 투자하면 처음 2년 동안은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고정비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매출 20조 될 때까지는 오히려 마진이 올라가기보다는 예.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마진이 아니라 매출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매출이 30조 원이 넘으면 그때는 저도 굉장히 우는 얼굴 편안하게 예. 마진이 잘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1등 업체가 한 50조 하는데 2등 업체가 이제 30조에 도달하면 사실은 그 성장의 기울기로만 놓고 보면 아 이제 몇 년 있으면 골든크로스 발생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 시점도 30조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이 마무리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예. 그 소장님께서 DB이텍 말씀하셨잖아요. DB이텍은 분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감가상각이 끝났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예, 감가상각 부담이 너무 크면 예. 네, 오히려 마진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디램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빅크로스라고 하나요? 그거 자체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는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 성장은 이 메모리 쪽과 비교해서 보면 어떤 추세를 갖습니까? 저는 시스템 반도체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반도체 업 자체가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손님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딱 한마디로 답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산업이 인간의 본능에
부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가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5G 전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 4G 때 보면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1년, 2년밖에 안 좋았거든요. 4G로 예. 확 바뀌는 그 순간에. 예. 그런데 지금 5G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 바뀌는데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6GHz 미만의 sub-6라고 많이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5G에서는 뭔가 기술이 크게 바뀌는 것이 두 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단기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의 특징으로 제가 아까 인간의 본능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뭐 이메일 열거나 뭐 사진 보거나 카톡 보실 때 아마 1초라도 지연되면 못 견디실 거예요. 짜증나죠. 네. 근데 네. 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소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업 자체는 그 사람의 속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욕구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더 많은 디바이스에서 예. 반도체가 탑재가 될 거고 그러면 반도체 시장은 점점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원시 시대나 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예,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우리는 아직도 저만 해도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의 관점에서 반도체를 이해하고 있네요.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주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성장하는 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따라 성장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뭐 주 메모리로 DRAM이 하나만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나중에 좀 더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면 아마 그 군데군데 엣지에 좀 저는 엣지나 또는 노드란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도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반도체는 아까 그 속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반도체가 하는 것들은 신호를 증폭하거나 네, 아니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댁에 가시면 예전에는 형광등 쓰셨지만 지금은 LED 등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LED가 다 반도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LED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더욱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 형태의 변환이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런 과정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LED도 결국에는 예,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고요. 그렇군요. 예전에 네. 형광등 튀면 깜빡깜빡 몇 번 하죠. 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 30대들도 다 기억하는 거죠. 네. 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그 SMIC의 제재와 더불어서 쭉 한번 살펴봤고 아마 김경민 위원이 보시기에는 MS 기준으로 한 30%까지는 속도감 있게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또 마켓셰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이후가 되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상의 숫자들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그때부터가 아닌가.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한 5년? 최소한 5년? 5년 정도는? 예, 예. 그 시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올해 삼성전자가 20K 증설했거든요. 예. 아까 제가 500이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500K가 1000K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 예를 들어서 한 200K 증설하려면 사실 올해 속도 기준으로 하면 벌써 10년 걸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더 단축하려면 이제 연간 단위로 40K, 예. 50K 정도 투자의 가속도를 계속 붙여야 예,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전적으로 삼성전자에 달려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최근에 미중무역 분쟁이라든가 예. 아니면 5G 전환 이러한 외부 환경이 예. 삼성전자로 하여금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를 좀 더 빨리하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메모리 쪽을 한번 볼게요. DRAM과 NAND 쪽인데 사실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에는 뭐 이게 거의 지금 관건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3분기 실적만 보면 메모리 쪽이 예상보다는 또는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건 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아, 네. 예. 네, 저희 10월 8일에 잠정 예. 실적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2분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리마인드 드리면 네. 2분기에 반도체 이익이 5.4조였거든요. 예. 예, 그중에 비메모리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메모리만 거의 5조 원 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3분기에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5조 원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마 2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5.4조? 저는 5.3조로 넣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0.1조 정도 감소하는 거니까요. 예. 사실 비슷하네요.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거의 하이싱글 정도 하락을 해요. 네, 하이싱글이니까 7, 8, 9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소장님처럼 예. 3분기에 영업이익이 5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7월, 8월에는요. 근데 9월에 보니까 갑자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네. 그래서 저도 중간에 한번 이 실적 리비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5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해야 되나 하다가 예. 조금 용기를 갖고요. 저는 이제 3분기 반도체 영업이 추정치는 예. 5.3조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품 가격이 빠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물량이 많이 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늘었을까요? 화웨이?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화웨이 러시오더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물량만 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원가 쪽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DRAM 쪽에서는 1Y라는 걸 하고 있고요. 예. 랜드는 128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 양쪽 다 그 수율이 많이 좀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율이 향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 때문에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크게 낮아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웨이 수요가 이제 단절됐잖아요. 네.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을 예시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 미국에도 화웨이 쪽으로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몇몇 회사들은 화웨이 때문에 발생한 구멍을 잘 메꿨습니다.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예. 화웨이향 매출 비중이 5% 미만인 회사들은 거의 거의 문제가 없고 예. 화웨이향 매출 비중이 10% 이상인 회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예. 그 회사는 2월까지는 화웨이 영향이 있을 거다. 내년 2월. 네. 예. 네. 그 회사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고요. 예. 예. 네. 나머지 비메모리 회사들은 화웨이 매출 비중이 뭐 3%에서 4%인 회사들은 대부분 예. 화웨이가 빠져나간 만큼 그 자리에 특히 샤오미 나 오포비오가 많이 들어왔고요. 통신 장비 쪽에서는 이제 노키아라던가 아니면 에릭슨 쪽에 또는 삼성전자 수주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화웨이향 매출 비중은 아주 높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이거든요. 네. 연간 전체를 보면 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에 좀 땡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4분기에 그래도 빈자리가 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예, 평상시대로 했으면 네, 5%인데 그렇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5%가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연간 전체로는 저희가 3-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4분기에 저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곳이 샤오미, 오포, 비보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또한 삼성전자 자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그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요. 예. 또 샤오미, 오포, 비보 쪽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예. 이것도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영향을 준다. 네, 오포, 비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부품 사업부, DS 사업부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삼성전자 그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4분기에 그 반도체 부문에 대한
그 그냥 추정이니까요. 네, 네. 어느 정도를 보시죠? 요거는 제가 전사 영업이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유지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사적으로는 4분기는 보통 3분기보다 덜 나오는 편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반도체 쪽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쪽에서 보통 스마트폰 이익은 2분기, 3분기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예. 4분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화웨이 매출은 영향이 없다고 치고요. 예. 반도체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그거를 여쭤보려고 모셨죠. 예, 3분기에 빠졌는데요. 아마 예. 4분기에 한 번 더. 반등합니까? 아니요.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네. 네. 그럼 안 좋겠네요. 그렇죠. 영업이익 그래서 있다는. 저희가 이것만 가정을 하면 반도체는 예.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하락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전통적으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스마트폰이 덜 나오기 때문에 예. 전사 영업이익은 4분기는 3분기보다 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원래 그렇다. 그리고 반도체는 제품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땠습니까?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계속 무역 분쟁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반도체 센티멘트만 보면은 예. 4분기에 갑자기 확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부터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한일 간에 무슨 그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네. 분쟁이 있고 나서 네. 갑자기 현물 가격이 갑자기 현물 올랐다. 가격이 뜬금포를 급등했었잖아요. 그게 3분기였죠? 그게 7월에. 예. 네, 그렇죠. 3분기 초에. 3분기였죠. 네,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주가에 영향 끼치는 거는 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현물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12월에 다시 한번 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하고 좀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지금은 화웨이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네. 얘기하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진짜 SK 하이닉스 왜 SK 하이닉스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처로서의 화웨이의 비중이 더 크죠, 훨씬.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죠? 네.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마이크론하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다는 거는 매출을 구성하는 고객사의 기여도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통 마이크론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회사가 화웨이하고 그리고 애플이거든요. 네. 네. 그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이크론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근데 어쨌든 4분기에 가격도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네, 네. SK 하이닉스는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인다면 네, 네. 좋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도 일단 실적 추정치는 4분기에 보수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3분기에 제가 1.2조 예. 원으로 넣어놨고요. 4분기는 저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안 될 거다. 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기 1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요거는 굉장히 분기별로 변동성이 심해서요. 예. 아마 올해 1분기 생각해 보시면 올해 1분기도 1조가 안 됐습니다. 아, 1분기. 예. 네. 예. 이게 메모리 쪽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분기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평균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뭐랄까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쨌든 그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던 게 2016년도 말부터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7, 2018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 반도체 빅사이클의 근간이 됐던 게 이른바 빅테크들, 네.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뭐 이런 것들이 가수요를 창출하면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거잖아요. 전에도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규모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수요였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수요처로서 지금. 그쪽은 수요처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에는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 영어 형용사로 범피하다란 말을 되게 많이 그렇죠. 썼거든요. 예.
이 말은 저만 쓴 것이 아니라 예. 뭐 엔비디아 CFO님도 투자자 미팅 때 범피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확 많이 샀다가 다시 무역 분쟁이 도래하니까 갑자기 확 안 사가고요. 네. 예, 그리고 되게 범피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좀 길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게 매우 짧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제 빨리빨리 사가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부터 많이 사가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사갔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덜 사갑니다. 예. 근데 내년 상반기엔 다시 많이 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클이 6개월 단위로 확 짧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반도체 사이클은 2년에서 4년이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서버 디램 쪽의 사이클 자체가 매우 짧아졌습니다. 다만 그 몇 달 전에 마이크론 그 투자자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은 그 이 고객들의 특성이 매우 범피했는데 예.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은 그 범피한 것들이 많이 네. 안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도 짧아지고 그리고 그 범피했던 것도 많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반도체 부분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저 역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도전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권역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김경민 의원께서 최근에 쓴 리포트 상에 목표 주가가 얼마죠? 삼성전자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같습니까? 8만 원이었고요. 예. 네,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죠, 그래서? 네, 8만 6천 원인데요. 지금 6만 원이 채 안 되죠? 네. 예. 갑자기 목표 주가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올린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8만 원으로 올렸고요. 예. 두 번째 8만 6천 원을 올릴 때는 3분기 실적이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올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두 번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8만 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네. 나름 좀 흥분해가지고요. 네. 뭐 사진 않았습니다만, 야 이거 째려보고 있어야지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가 뭐 좀 오르다가 좀 그만했어요. 네, 맞아요. 예. 뭐 어떻게 이유가 보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제가 좀 틀린 셈이 됐는데요. 네. 그 중간에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예. 현물 가격이 있었거든요. 디램 현물 가격이 예. 한 3주 정도 상승하다가 예, 지금은 플랫하거나 아니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부담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 밖에 매크로 지표 중에는 예. 왜 금 가격이나 달러 가격도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다가 예. 다시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예, 그 기간에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적으로 예. 저희가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온이다, 리스크 오프다 얘기를 하잖아요. 온이 좋죠. 네, 온이 좋은데 뭔가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던 시기에는 예. 잠깐이었지만 리스크 오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머징 마켓 종목을 대표하는 예.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그때 이후에 나스닥도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현물 가격, 수출 데이터 외에도 그런 매크로 지표들도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뭐 한국 지수는 삼성전자에 거의 연동합니다만은 미국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방향성은 동일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예.
3분기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삼성전자는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계절적 요인과 좀 무관하게 덜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돼야만 네. 그다음에 편안하게 SK하이닉스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마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좀 비슷한 톤으로 아마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엄청 좋게 얘기하고 아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많이 못 드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예. 제가 그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예.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좀 더 보수적인 톤으로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잘 맞추시겠지만 하이닉스 주가를 더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 제 옛날 얘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소장님? 그 옛날에 그 SK 하이닉스가 마지막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게 2012년 3분기였거든요. 네. 그때는 DRAM 가격도 매우 매우 낮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보통 지표가 반등할 때 예. 이 반도체 쪽에서는 제일 먼저 반등하는 지표는 저희가 DRAM 현물 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3번 발표가 됩니다. 예. 자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뭔가 업황이 빨리 바뀌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 현물 가격부터 보거든요. 예. 근데 그 2012년도에 모두가 적자였던 상황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그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현물 가격이 아니고 SK하이닉스 주가였어요. 현물 가격 반등하기 두 주 전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SK하이닉스 주가를 잘 맞추려면 뭘 봐야 되냐. 그 가장 선행지표가 뭐냐. 네. 혹시 현물 가격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자신이다라는 네, 정말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예. 선행지표로서 SK하이닉스 네. 주가를 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투자자분들 만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아까 많은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그럼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그런 지표 하나도 못 보고 딱 하나의 지표만 볼 수 있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받은 적 있거든요. 예. 저 그때 저 그럼 마이크론 주가 볼게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유사성이 가장 예, 높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사성이 높아서요. 저희가 유사성을 숫자로 표시하거든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주가의 유사성이 0.9 정도로 1에 가깝게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애널리스트답지 않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뭐... 죄송하네요. 어쩔 수가 있나요? 네. 워낙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네, 네, 예. 네. 자, 삼성전자와 또 부분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저도 좀 관심이 있는 게 야, 삼성전자의 증설, 그죠? 또 사실은 그 비메모리 쪽에 어떤 캐파 증설은 당연한 수순으로 네.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네. 어쩌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그 증설의 필수적인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 훨씬 더 주가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들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추석이고 하니까 선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련된 부품 장비 회사들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회사들이 있으면 좀 간략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제가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부품 장비 회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시설 투자 수혜주 자료를 쓴 적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별로 없군요. 네, 그래서 예. 최근에 발간한 자료들이 주로 삼성전자 예. 서플라이 체인으로 돼 있어서요. 예. 저희 그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하나TV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제가 네. 두 주 전쯤에 네. 그 삼성전자 3D 낸드 고단화 수혜주라고 적었거든요.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 많이 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낸드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네. 저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양쪽
다 발걸치는 회사가 제일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양수겸장. 네. 그래서 양수겸장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발간했던 자료 참고해 보시면 예. 그 PSK라는 예. 회사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 유니셈입니다. 유닛은 아니죠? 아, 유닛은 아니고 유닛은 폭력입니다. 아, 네. 유니셈. 네, 유니셈입니다. 예. 예, 두 회사 모두 제가 개별적으로 기업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발간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회사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설 투자를 하던 또는 낸드 투자를 하건 둘 다 수혜인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낸드 투자를 대규모로 할 때 유난히 좀 수혜가 큰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은 테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예, 이렇게 세 가지. 유명한 회사죠, 테스. 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매번 여러분께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리포트를 쓰고 컴플라이언스 다 겹쳤기 때문에 예, 관계 없습니다만은. 예, 워낙에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시고 또 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석 특별 방송까지 해서 저게 좋다는데 끝나기만 해봐라 바로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단기적인 주가를 전망하시진 않고 쭉 추세를 보고 예, 예, 이런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5일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매수 주문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꼭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방송도 한번 보시고 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명절 연휴 직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1시간 넘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명절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시청자들과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어쨌든 좋은 시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 업체들까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이제 한가운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유, 미국 시장이 열려 있는데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 예, 마이크론 또 이런 테슬라 이런 주식들도 걱정 없이 잘 갔으면 좋겠네요. 자, 건강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